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laughs>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거코고자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고통 당하고,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주위에 보니까 많은 고통 당한 분들이 많아요. 음에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음 저는 이 코로나 3 년을 겪으면서 너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 교회들도 너무 너무 어렵고 성도분들도 너무 너무 어렵고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냥 편할 날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물질의 오예가 돼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3년 만에 한국에 집회를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 가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된 메시지, 이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해 게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음, 특별히 또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또 마련해주셔서 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 어, 사실 이 환경의 변화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종속돼서 살잖아요. 환경이 울게 만들면 울어야 되고, 환경이 웃게 하면 웃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맞춰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대게 맞춰지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반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응? 물질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응? 성경에 분명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속에서 늘 울며 불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만 순종하고 가시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물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귀한 메시지를 뭐이 주일 오전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후 예배에 좀 이어서 꼭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 어? 인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하루는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정답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음?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책에 있죠. 어? 성경은 66권입니다. 음?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이 딱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딱두 가지를 가르쳐요. 자,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통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이런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악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이두 가지 악을 지금 계속 행하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신도 모르게 이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두 가지 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있더라. 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응?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물을 구하겠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웅덩이를 팠더니,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물이 고이지 않아요. 일평생 헛된 짓 하더라는 거예요. 응? 헛된 짓 했는데 응? 이 헛된 짓도 악하지만 이 헛된 짓을 한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응? 오늘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지금. 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 벌고,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성공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꼭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복이 오겠습니까? 평생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이 땅에서 무사람들에게 머리가 되어서 평생 은혜 베풀고, 어? 종기현자로 살아가는 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볼때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무슨 미래를 계획을 짜고 미래를 복되게 만들겠다고 밤잠 안 자고 고생하고 눈물 흘려가며 허우적거리냐 말이야 응?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도록 응?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6장 20,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 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어?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 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어? 할 수도 없으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식주 문제는 내가 할 일이고, 어? 너희들이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는 것이다. 어?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이걸 좀 확실히 믿어보세요. 어? 그리고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어,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어, 하나님 볼때 일상이거든, 뭐 일상적인 일이. 어? 뭐 제가 뭐이 오전에 뭐 간정을 다 이야기 할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30년 동안 어? 기적의 연속, 어? 기적의 일상이 되는 이런 일을 뭐 어떤 사람은 어? 창조일에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며,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마시면 돼요. 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딱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어? 둘째가 뭐예요? 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두계명이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 여러분, 이두계명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어? 이두 개만 하면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뭐 애를 많이 써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뭐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굶든지 말든지 뭐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두 계명은 같은 계명이에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이웃을 사랑하며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이사야서 보면 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laughs>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어? 우리를 어롭게 만드셔서 선하게 만드셔서 일평생 선한 일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겠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 <laughs> 디모데우스 3장 <laughs> 16절 이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책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어? 여러분, 선한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말 선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제예요. 어? 여러분, 굶주린 이웃에게 구제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어? 아,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먹을 것도 줄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내몸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예 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라는 거. 어떻게 비추냐?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는 거야. 빛이 뭐예요? 판금사 되는 게 빛입니까? 어? 서울 대학 가는 게 빛이에요? 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빛입니까? 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 제가 참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참 믿는 사람들만큼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돈몇 푼, 이거 보면 그냥. 환장을 해서 설치더라. 양심도 없고, 우정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예수님도 산상 수훈의 7 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천국보음을쭉 전가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헛지단단하게 헛지단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뭐 성경 지식을 뭐 많이 알아도 그 삶에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은 다 헛된 지시라는 거예요 이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하는 거예요. 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참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러되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야고오수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구원을 받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이 사부 예배를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서 에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 받느냐 못 받습니다 했더니 예배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아 목사님 이말씀은 너무 아이 혼돈이 온다고 말이지 아이부 때부터 좀 클리하게 어 해달라고 아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응? 그래서. 아, 이걸 좀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 로마서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아직 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는 야, 믿음만 있다고, 그게 무슨 구원을 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응.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꼭 같은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서 이게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형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와서, 아, 주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는. 교회 문 밖에가,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사기쳐먹고, 응? 더 더럽게 살아가는데. 응? 이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응? 자, 제가 말씀드린 걸잘 들으세요. 맑은 물에 이 파란 잉크를 부으면 거물이 파래져요.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응?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죄사 받고 하늘나라 가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응? 본의 개인 중생한다고 해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내 삶속에 들어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옛예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든 옛예 섭성들 거짓들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가 되질 않아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게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 입으로만 믿음 믿음 맺치지만그 어? 열매를 보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 많아요. 어? 오늘 야구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 행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죽음 믿음이다 응?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 우리 삶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어?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 어? 어떻게 이 굶주리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어?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단돈 만 원도 내놓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응?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 구제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어? 이 구제하는 자에게 내려주실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신지 몰라요. 어? 내 당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어요 응? 자 구제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에,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질 못하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부요함이에요. 절대로 가난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응? 그러면 가난이 죄냐? 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이 절대 죄가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도 축복이에요. 어?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몰랐는데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면 이 가난은 정말 복이에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개시와 일반개시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가장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가난하거든요 어? 하나님의 섭리는 이래요 특별한 어? 섭리가 있고 또 보편적인 일반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보편적 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구제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 자이 고린도후서 구장 팔절에 보면 아참 너무 감동적이. 에요 저는 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자 고린도후서 구장 팔절에 보면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잘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자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 갈 때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어려운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 어, 기쁨으로 어, 풍성한 연보를 해요. 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중에 연보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넘치게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이렇게만 되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평생 체험하고 살아요. 평생 제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간정을다 말은 못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뭐 감정과 더불어 성경이 알려주는 재물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 중요한 결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좀 소개하려 그래요. <laughs> 저는 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이상이다" 하고 말이지, 응? 제삶에 고통이 많았어요. 참, 배를 많이 맞았어요. 어? 끝까지 주의 종이 안 들려고 버티다가. 제가 한전 본사에 10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매달치시는데 저희가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저희 가족이 세상에 밤에 이 상대 차가 반대편의 차가 시속 80km 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차가 뭐다 폐차될 정도로 형체가 없이 찌그러졌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데요. 무릎을 세 조각 내버리시더라고두 그 조각을 빼고 한 조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제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대수술을 받았어 간신히 걸어나와서 두손 들고 제가 뉴질랜드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집한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 일부를 못 쓰고 제가 어느 정도 거지 생활을 했냐면 과일 하나를 못사 먹고 이 농장에 가면 썩은 과일 모아 가지고 한 박스에 일불에 팔아요. 이게 뭐냐면 짐승들 먹이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파서 먹고 몇 년을 냄새나는 카펫에 침대 하나 없이 맨바닥에 그렇게 아껴 살아도 몇년 지나니까 거지가 돼버려요.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가슴은 항상 바위돌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 너무 두렵고, 어? 갈 바를 모르는 거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잖아요. 밤마다 쭈그리고 책상 밑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길을 열어 달라고 주의일 하게 해달라고. 몇도날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내가 너에게 성교센터와 영학교를 세워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매일 밤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 제가 이 일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짧게 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중에 들려주시. 5년 안에 선교센터 영어학교 세워주게도 한 3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 이 말이 됩니까? 아,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땅을 사고. 그것도 실버 데일이라는 곳이 오클랜드에서 도시에서 차로 30분을 고속도로를 달려야 돼. 허 벌판이 허.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건아니고 소하고 양밖에 없는데. 그허 벌판에 가서 땅을 사는데 라 이게 믿어지나요? 아무리 기도 를 해도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갔습니다. 아, 여기다 뭐 영학조를 세워 주나 해서 한 2,000평짜리 뭐 땅을 찾아서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런 땅이 없어요. 어? 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거그 지역에 땅 개발 없어요. 왜 땅을 찾냐? 그래서 내가 큰 학교 세우고 싶다 했더니, 아, 그렇냐고. 뭐 그런 땅은 지금 없지만, 언젠가 나오면 내가 연락을 해 주겠다. 이러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왔는데 전화 와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너무 다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는 거야. 당장 실버데일로 가라는 거야. 그때 이미 해가 어두워도 지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땅 개발업자예요. 너희가 찾는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 그래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급히 차를 몰고 갔더니 저에게 땅을 보여주는데 저는 2천 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땅을 보여주는데 몇 평이냐면 무려 17만 평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보여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그 땅이 그때 우리 돈으로 200만 부니까 3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돈은 16억이었어.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거 내가 너를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요? 어?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땅 주인이 희한한 제안을 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뒤에 갚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 아 2년 뒤에는 무슨 16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어. 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주에 이제 그뭐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유, 크레이지. 네가 <laughs>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 허브를 판에 땅을 사냐? 너, 그 50년 지나도 뭐 개발 안 된다. 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응.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돼. 한 달, 두달 시간이 흘러가는데, 식개열이 <laughs> 흘러갔을 때에, 느닷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그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위에 2만평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언덕에. 여기에 100만불, 밑에 꺼진 땅, 15만평이 또 100만불인데, 아, 꺼진 땅, 10만평을, 어, 저 15만평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400만불 준다는 거예요. 이 어?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계산이 안 돼서, 그 그래, 계산이 자. 400만 불이면 48에 32, 32억인데, 아, 그거 가지고 16억 땅값 갖고 나도 16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2만 평이라는 땅이 남잖아요. 막 가슴이 막 떨려 가지고 말이야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아, 그래도 하루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에 팔까요? 응.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 780만 불에 팔라는 어? 63억이 어? 아니. 100만 불 되는 이 하찮은 땅을 가지고 10개월 만에 63억을 내놓으라면, 아유, 크레이지 응? 하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갈 확률이 높지, 누가 그걸 사겠어? 응? 밤새 기대를 하는데, 막 정말 심장병 걸려 죽는 줄 알았어. 말을 못 하겠더라. 그런데 응? 용기를 내 가지고 어,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780을 다못 부르고 겁이 나가지고 700을 불렀어. 음? 700 주면 사던지 아니면 치우라고 이러고는 그냥 죽는지 알았어 그런데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이요 정확히 780만 불에 팔렸어요 나는 700인 줄 알았더니 우리 회계사가 700불 와서 GST 붙어서 7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개월 만에 그 땅을 63억에 팔아가지고 그 땅값을 받고 갖고 한 500만 불이 남더라고 580, 440억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성교센터 빌딩을 찾아다는데그 그 돈으로 무슨 빌딩을 사요 그런데 어. 내가 간증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반값도 안 되게 우리에게 성교센터 빌딩을 주시는데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너무 아름다운 거의 새 빌딩을 저걸 말도 안 되게 700만 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 빌딩을 사서 갔더니 이미 저 빌딩 안에 너무 멋진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 중국 사람과 유진란 사합작해가지고 이거 세우라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빌딩을 사서 갔더니 이 학교 오너가 저희에게 이 학교 가지지 않겠냐고 말이지 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어? 제 기억으로는 한 2천만 원 줬나 뭐 그냥 학교를 주고 가버렸어요 5년 안에 선교센터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 어? 그래 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데 또 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한개더 줄게 하더니 1 4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10층 빌딩을 하나 떠 주셨어. 그런데 응? 저두 빌딩을 주실 때에 어, 다 텅텅 비어 있는 빌딩, 어? 다 유령 빌딩이야.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답이요. 그런데 놀랍게 저 빌딩을 주시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서한달 만에 저 빌딩을 다 채워 주시더라고. 옆에 빌딩은 무려 국세청이 21년 동안 전체 빌딩을 다서는 장기 임대를 하게 돼있다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제가 지금 짧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책에 다돼 있어요. 꼭 여러분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는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옆에 또 4층 우리 선교센터 건물로 또 하나 주시고 16번 사진 보시면 이 빌딩이 이렇게 세 개가 한 마을에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도시 중심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걸로 우리가 맹그 구제 선교를 하는데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2만 평 되는 쇼핑몰을 주시더라고. 응? 해서 또마막그성교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 또 18번 사진 보여 주시면 3천 평 되는 곳에 이 안식관을 주셨어요. 선교사 안식관들. 그래서 많은 성교사들이또 사용을 합니다. 19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 저건 캠프장이 에 괴창 캠프장인데 한 2만 평 되는데 앞에 바다가 있고 안에 강이 흐르는데. 우리 제일 큰 도시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저 한국 그 이민자들이 참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에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 그 교회가 한국에가 100개가 넘는데 기도원이 하나 없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뭐. 어, 그때 우리 저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아, 우리가 우리 교민들 위해서 기도원 하나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그 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자, 그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걸 토요일날 보여주시고는 월요일날 우리께 되게 하셨는데 저게 지금 7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갖춘 저걸 이틀만에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중국 교회, 사막에 살전 세계 이민자들이 전부 다 저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또 20분 사진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 영어 학교를 주셔가지고 그 영어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중국 아이들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까뭐 수백 명이 세례받고 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특히 기독 청년들, 어, 해외 연수 한번 못 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 혜택을 주자 해서 처음에 뭐한 서너명씩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을 베풀어서 요즘은 1년에 몇 명을 장학금을 줘요 200명을 줘요 이 학비만 수십억이에요 200명의 장학금을 주고 이 아이들을 성교사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또이 애들이 숙식이 해결이 안돼 워낙 생활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들이 묵을 장학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집값이 지금 뭐 제일 많이 오르고 비싸요. 어 조그만 집도 다 10억이 넘는데 저희는 최소 방이 5개 돼야 돼. 대저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관을 주셨는데 몇 개를 주셨냐면 지금까지 20개를 주셨어. 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21번 사진 보시면 우리가 장학생들 6개월마다 오는데 이렇게 한 번씩 많이 옵니다 자 22번 이 빌딩 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는데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저 안에 국제선교단체가 무려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저들이 다 함께 뉴질랜드 역사에 이거 처음 있는 일이야 어? 저희가 모든 사무실을 다 무료로 임대하고 어, 모든 관리 비용까지 다 지원하고 어? 저렇게 선교 기관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 함께 선교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그래요 어? 하나님께서 어쨌든 큰 은혜를 베푸시고 2 3번 보주시면 제가 늘 한국에 집회 나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노숙자와 이 독거노인들이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무료 급식을 좀 해야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한 5,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수원에 선교 센터를 세워 주셨어요. 칠층짜리 빌딩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저 빌딩 안에는 우리가 저희서 무료 급식도 하고 또 어, 선교사 안식관도 있고 우리 청년들 무료로 머무는 장학관도 있고 또 독거노인들을 위한 예배당도 있고 귀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24번을 보면 저희가 지금 수원에 수원역에 노숙자 200명이 있는데. 이분들 먹이고 이 피고 이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25번 보면 어, 뭐 뉴질랜드에도 또한 200명 노숙자가 있어요. 저희가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에, 이 베풀고 있습니다. 26번 사진 보여주시면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제일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사역이 기아 지역에 양식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니 뭐 중동 난민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개국에 매달 이 양식을 보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어? 할수 있도록 부어 주고 계세요. 27번 도 보면 그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아이들 저희가 이 수십 명 벌써 오랜 동안 생활비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못 하고 28번 사진 보여 주시면 어, 지난 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이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이두 권의 책에 사, 상세하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꼭좀 읽어 보시고 29번은 요번에 원래 2월에 제가 출간한 책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물질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어 성경적 물질관 이렇게만 살면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원래 출간을 했는데 너무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책꼭 사서 읽어서 물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의 모든 판매 대금은 전액 다 노숙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30분에 보면 이 일건 책이 이 중국어로 영어로도 번역돼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나누도록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세상 부모도, 어, 자식에게, 어, 있는 거 없는 거다 주고 싶잖아요. 어,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빌어먹고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꼬스 살고 맨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잠못 자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착한 일 하고 마음껏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 왜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왜안 주시겠어요? 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왜안 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요 어?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평생을 체험하잖아요. 어. 하나님 주실 때뭐 조금 조금 주시질 않아요. 어. 적어도 저희 경우는 수십억, 수십억씩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 어. 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어. 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 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일평생 고통받게 복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 하나님 주신 물질, 어? 때가 되면 항상 채워주시는 이 물질, 응? 이걸 가지고 그만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세요. 어? 자손 대대로, 어? 어? 오후에 나오시면 자손 대대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어?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음. 자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